사이즈가 키조개만 해, 키조개만 해. 자. 이야, 야, 와, 이걸 따시려고 돌아가신 거구나. 와, 말이 없다 했어. 근데 와, 진짜 대왕 사이즈, 키조개 사이즈.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이야, 사이즈 봐, 와. 진짜, 이거 거의 뭐, 도끼 수준, 도끼 수준. 허, 허, 허.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로남입니다. 클릭해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마곤포 해변에 있는 손돌이 수산에 왔습니다. 지금 저기 분주히 움직이는 까만 옷을 보셨나요? 오랜만에 보는 초보회원님입니다. 초보회원님이 저보고 오늘 배를 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왜 타냐 물어봤더니 오늘 기가 막힌 걸 잡으러 간답니다. 야, 자연산 그놈을 잡으러 저는 바다로 갑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어복이 있을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누구랑? 초보회원님이랑. 자, 그럼 해루질 시작합니다. 출발! 사장님, 네. 저를 어디로 팔아먹으시려고? 와, 여러분, 이게 오늘 채취할, 와, 전부 다, 이 바위 위에 전부 다 자연산 거시기요. 와, 까매, 대박. 무인도라서 배를 대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아. 뭐, 땄어. 초보님, 벌써 하나 딴 거예요, 그냥 손으로? 와, 이야, 사이즈 봐, 와, 대박이다. 이걸 손으로 따, 작업도구 있으시면서. 아, 가져가서 먹으러. 대박. 저기 초보이님, 되게 든든하게 옷 입으셨네요. 아, 발시로 줄 것 같아. 와, 이게 다 섭이야, 다 섭. 여러분들 지금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섭이야. 와, 이게 웬유리니. 오늘 섭밭에 왔네, 섭밭에 왔어. 자, 자연산 홍합, 담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리포터인가? 야, 그래도 사이즈를 보고 잡으시는 거구나. 야, 진짜 손이 빠르시다. 와. 야, 진짜 여기서. 와, 대박이다. 저 아우라 사장님. 네? 여기 어쩐 일이세요? 틀려봤어요. 저기, 원래. 그 낚싯배 운영하시잖아요. 예. 근데 여기 왜 와 계신 거예요, 대체? 팔려 오셨군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자, 괜히 오신 것 같죠? 내일부터 아플 예정이래. 3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내일부터 아플 예정이래. 대박. 어디 가요? 아, 저 섬을 가려고? 와, 진짜. 한 마리의 사냥이 돼서 지금, 와, 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심히 가요, 조심히. 안 다치게. 자연산 섭이 넘치는 태안바다입니다. 와, 무인도지, 무인도. 대박. 그러면 저도 한번 캐볼까요? 사이즈 큰 걸로만. 이렇게. 오, 그렇지. 과연? 오, 아이고. 좀 작은데? 어, 미안하다. 어떡하냐? 너무 작은 거 했는데? 놔주고. 그래. 요 사이즈, 그렇죠. 요 사이즈. 나이스. 단칼에, 샥샥. 오,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야, 진짜 많다. 와, 이게 말이 되니. 전복, 갑니다. 야, 진짜. 야, 여기로 혼자 몰래 온 이유가 있었네. 전복 보려고. 우와, 전복. 자연산 전복. 대박입니다. 요렇게 물틈 사이를 잘 보면 전복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섭 따위 사라져. 전복이 잡고 싶어. 전복이 지금 전복을 보겠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무인도에서 전복 잡기 도전. 자연산 가리비가 살아있어요. 자, 이렇게 이거 뛰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놔둘게요. 요, 가리비까지 보는 센스. 전복을 보려고 했더니 가리비를 보네. 가리비를 봐.
그래도 가리비 어린 개체를 봅니다. 이거 한번 띄워볼게요. 저 사이즈가 좋아서 한번 띕니다. 오차! 아차! 그렇죠! 야, 아이고! 아, 난 장갑 안 꼈는데? 자, 어차! 아이고! 아이고, 더 들어간다! 자, 나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그래. 많이 움직이지 마. 어, 엉아가 꺼내기가 힘드니까. 그렇지, 아이고! 사이즈 괜찮은. 와, 야, 그렇지. 요 정도는 돼야지. 와, 좋습니다. 야, 요런 게 그냥 널려있어, 널려있어. 대박. 여기도 갱이, 와. 와, 사이즈 진짜 좋다. 야, 우리 딸이 좋아하는 갱 하나를 이렇게 탑니다. 여기 또 있어, 여기. 큰 거. 큰 거는 엄청 많다.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두 개. 오, 좋다. 여기도 세 개. 야, 이거 뭐. 와, 갱이 사이즈가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갱 옆에 사이즈 좋은 홍합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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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이고. 어디 갔냐? 날라갔어, 날라갔어. 오, 사이즈 좋은 거. 야, 괜찮다. 이 정도 사이즈면 깨끗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야, 날라다녀, 날라다녀. 자, 사이즈 좋은 거. 야, 좋다, 좋다. 나 사실은, 오! 회사입니다. 아, 나 미쳤나봐, 미쳤나봐. 나 사실은 이러고 있잖아. 오늘 전복 보러 와서 그러는데 저기 해삼이 딱, 여러분 안 보이시죠? 해삼입니다, 해삼. 해삼인가? 아, 가까이 가볼게요. 뭐야? 해삼이 아니야. 맞다. 해삼 맞네. 해삼 맞네. 해삼 맞네. 와, 제대로 봤어. 제대로 봤어. 야,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더니 저는 해삼을 보는 남자입니다. 이거 봐, 이거 봐. 해삼. 와, 요 돌을 짚고 올라오는 점을 치게 하는 해삼. 야, 사이즈. 야, 놔. 오호, 야, 이거 잡고 있는 거 봐. 신기하죠? 와, 놔. 아유. 요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깨끗합니다. 나 여기 가서 해삼도 봤어. 이제 전복만 보면 돼. 깨끗. 생각지도 못한 해삼을 봅니다. 야, 진짜 해루남 신나고. 찾았다, 자연산 전복을 찾았다. 찾았다. 저기 자연 전복이 각자가 몇이라 그랬죠? 6.4 전복 한번 떼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전복이다, 전복이다. 여러분, 전복입니다. 우와. 근데 이 사이즈면 가져가도 되는 사이즈인가? 요, 여러분, 전복 하나를 이렇게 탑니다. 내가 볼 줄 알아서, 볼 줄 알아서. 요, 좋습니다. 이게 사이즈 체크 한번 해보고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전복까지 봤어. 해삼 봤지, 전복 봤지. 나 이제 집에 갈래. 집에 갈래. 드디어 섬에 와서 전복을 보는 센스! 이거 봐. 와, 나 진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파도 와, 파도 와. 우와, 도망가자! 아, 그래, 여기까지 안 오는구나. 다행이네. 아이, 창피해. 여러분, 갱을 뛰고 있었는데 전복이 또 있었어. 전복이 또 있었어. 그렇지! 아이고, 예, 도망가지 마. 요, 전복, 두 번째 전복. 오, 야, 물 들어온다, 물 들어온다. 야, 물 들어, 물 들어, 물. 야, 또 전복을 보는 센스! 이거 물어보고 작으면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복을 본 남자, 홍남입니다. 난 행복합니다. 전복을 만나서. 파도 봐, 파도 봐, 파도 봐.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나 그래도 지금 신나고. 아, 근데 진짜 큰 거 있다, 진짜 큰 거 있어. 자, 이쪽이냐? 아, 이거 뗄 수 있을까? 야, 진짜 사이즈 커. 사이즈 커. 진짜 커, 진짜 커, 진짜 커. 진짜 커. 이건 떼어가야지. 이건 전복만큼 몸이 좋을 거야. 자, 야, 이것만. 자,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오오오! 어디 갔어? 제일 큰 건데! 대박!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걸 건져? 이걸 건져 말어. 건져? 아, 아. 자, 그렇죠. 요, 제일 큰 거. 요, 손바닥보다 살짝 작지만 진짜 큰 거. 요, 이걸 봤어, 이걸 봤어. 전복 봤지, 해삼 봤지. 이렇게 큰 섭을 봤어. 웬 요리니?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파도 장난 아니야. 와, 여러분, 나 여기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넘어졌는데 안 다쳤어, 안 다쳤어. 그리고 카메라도 안 젖었습니다. 야, 진짜 용왕님 보호하사다, 보호하사. 대박. 야, 이거 하나 잡으려다가 바다에서 굴렀네, 굴렀어. 뒹굴렀어, 뒹굴렀어. 자, 욕심을 부리면 저처럼 이렇게 다치니까 여러분들 절대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야, 진짜 사이즈 큰 거다. 우와, 이게 무게감이 다르다고. 그렇죠. 야, 사이즈 좋은 홍합. 끝. 전복 사이즈 괜찮은 것 같다. 저기 있다, 진짜, 진짜 있다. 와, 제대로 보는. 이야. 오, 오, 과연, 우와, 떨어졌다.
야, 우와, 최고다. 야, 자연산 전복, 섭이라 그럴 뻔했어. 전복, 야, 최고다. 와, 때깔 보소. 요거는 약간 그, 그거 같다. 그, 뭐라, 종패 뿌린 거, 뭐라. 네, 탈전복, 탈전복 같다. 와, 좋습니다. 자, 어디? 하나는 여기 있고. 어, 거기 있다. 여기 또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아, 그 옆에 또 있고. 또 요거. 야, 몇 개 지금? 현재 보이는 게 4개. 와, 형님, 큰 것만 놔주세요. 큰 것만? 예, 형님, 왜냐면 작은 거는 형님 놔주실 거잖아요. 아, 예. 요것만 딱. 그렇죠. 야, 우와. 야, 자연산 전복. 야, 야, 자연산 전복을 만나는. 야, 근데, 예, 아이고. 예, 너무 작다. 아, 요거 아쉽다. 근데 그죠? 야, 요런 것들은 다 놔줄 거거든요. 야, 요거 두 개. 야, 요거는 조금 작아서 놔줄 겁니다. 아, 이거 아쉽다. 아쉬워, 아쉬워. 하지만 그래도 전복이 넘쳐 넘쳐 넘쳐. 이게 웬일이니? 그, 아, 개다, 개꾸다 이제 놓고 갑니다. 자, 뭐대? 뭐대? 저건 또 뭐대? 저건 또 뭐요? 자, 여러분, 홍가리비.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오! 오,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작은 사이즈 아니지 않나? 여러분들? 자, 한번 떼볼게요. 초! 자, 와봐. 아! 이야, 진짜 예쁘다. 아, 근데 좀 작나? 아, 근데 이 정도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 몰라. 놓고 가. 에이, 정말, 진짜. 너무 작아. 야, 옆에 이거 뭐냐? 여러분들, 전복 조그만 거. 전복 조그만 거. 자, 물 빠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볼 줄 알면 전복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 전복도 봤어. 이거 봐, 작은 거 놔주니까 전복도 보잖아. 근데 전복도 작어. 웬 요리니? 요게 애기 전복이에요. 보이죠? 전복. 와, 대박. 아, 여기도 작아서 잠깐 한번 보고, 사이즈만 보고. 자, 사이즈만 보고. 아, 사이즈, 오, 나쁘지 않은데? 아, 애기 전복. 야, 요런 전복이 진짜 많네. 자, 놓고 갑니다. 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전복이 계속 나와. 야, 진짜 무인도는 사랑이야. 야, 사이즈가 키조개만 해, 키조개만 해. 자, 이야, 야, 와, 이걸 따시려고 돌아가신 거구나. 와, 말이 없다 했어. 근데 와, 진짜 대왕 사이즈, 키조개 사이즈. 또 지금 또 빼려고? 야, 지금 이 틈에서 이게 나왔어. 이게 웬 요리니? 우리 초보 회원님, 오, 또 나왔어. 이야, 두 번째 사이즈. 야, 이게 말이 되니? 와, 대박이죠, 진짜. 와. 이야, 진짜. 야,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엄지척 사이즈, 와. 이렇게 어민분들이 하나하나 캐서 우리 입에 들어갈 때까지 진짜 정성이 진짜 엄청난 거야. 와. 대박이다, 대박.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와. 와, 땀을 삐질삐질 흘리죠. 야, 섬들의 수산 진짜. 레저하우스 섬들의 수산 진짜. 레저하우스는 펜션이잖아요. 헤르젤 펜션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그 홈페이지로 연락하면 지금 잡으신 것들 전부 다 사서 드실 수 있나요? 오, 야, 진짜 여러분들 어민분들 어디 조금. 세 번째. 우와, 진짜 미쳤어. 이야, 사이즈 봐. 와, 진짜 이거 거의 뭐 도끼 수준. 허. 와, 여러분, 제가 직접 무인도에 와서 이 섭하고 전복을 잡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 어민이 조업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민들이 잡아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거 정말 맛있게 드시고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봉담이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 하나 할게요. 섬돌이 수산은 레저하우스라는 이 펜션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요, 해루질이 하고 싶다면 레저하우스로 놀러 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섬돌이 수산에서는 지금 이렇게 잡은 것들을 좀 더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와, 진짜 섬돌이 수산, 와, 최고야. 왜 섬돌인지 알겠어. 섬만, 무인도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연산 섭, 전복, 뭐 개조개 막 여러 가지 등등 이 수산물들, 해산물들을 다 채집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겁게 해루질 마치고 봉남이는 돌아갑니다. 야, 무인도 해루질 최고.
아까